지난 6일 금요일 교내 문무관에서는 2015학년도 신입생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한 이번 행사는 3기 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이계영 총장의 축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단과계열연합 축하 홍연을 비롯한 단과대 임원 소개, 동아리 축하 홍연도 신입생들의 큰 환호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의 활기찬 목소리만큼 신입생들의 기대와 열정이 돋보인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DKBS 뉴스 남진이었습니다. 3월 9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교내 용맹로에서는 동아리 가두 모집이 열렸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문예, 사회봉사, 학술, 교양, 체육분과로 이루어진 40개가 넘는 중앙동아리들을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각각의 중앙동아리들을 홍보하고 신입생들의 가입을 받는 자리로 천막마다 많은 신입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DKBS 뉴스 남진이었습니다. 지난 25일 수요일 교내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는 2015년 봄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희옥 동국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령 큰 스님을 비롯한 내빈과 교내 관계자의 축하 인사말로 막을 열었습니다. 김희옥 동국대학교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도전 정신으로 바다를 개척해 나가는 동국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394명, 석사 101명, 박사 7명 등 총 1,502명이 졸업했습니다. DKBS 뉴스 남진이었습니다. 지난 27일 금요일 교내 문무관에서는 2015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령 큰 스님을 비롯한 내빈 및 재학생, 학교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화제가 된 입학생은 통영 신강사의 주지 선도 스님입니다. 선도 장학기를 설립해 2003년부터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스님의 학업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100세를 맞는 스님에게 특별히 명예학생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2015학년도 입학식은 신입생 1,901명이 새로운 시작의 길을 걷습니다. DKBS 뉴스 남진이었습니다. 지난 27일 금요일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는 201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대학생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행사로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계영 총장의 인사, 학교 운영 현황 소개, 학사, 장학, 취업지원 제도 안내, 해외교류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DKBS 뉴스 남진이었습니다.